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철조망도 있고요. 디게이트라고 적혀있는데 공항입니다. 제가 이곳에 왜 왔냐면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 같은 경우는 2D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3D 지도를 만들 때 비행기를 타고 찍는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는데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비행기에서 찍잖아요. 카메라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카메라가? 아, 우와. 보통 비행기는 안정적으로 날기 위해서 10km 이상인 성층권에서 다닙니다. 근데 촬영을 해야 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대륙권이 비교적 낮은 1.5에서 3km 사이에서 운항한다고 하죠. 엄청 흔들릴 거 아니에요, 비행기가? 네. 무서워. 이 비행기는 주로 항공 촬영을 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죠. 이거 가격 제가 들었는데요. 거의 강남의 아파트만. 그리고 안젤리나 졸리, 브래드 피트도 같은 기종인 이 208 비행기를 탔다고 하죠. 제가 누굽니까? 56만 유튜브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제 한 1, 2분 뒤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3D 맵을 어떻게 만들까? 하늘에서 어떻게 촬영을 할까? 성층권도 아니고 대기권에서? 무서워요 사실. 보통 인천에서 바다로 이렇게 가거나 하늘 높게 올라가서 도시를 잘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이렇게 많구나. 게임처럼 블록들이 따다다다다다 있으니까 좀 뭔가 신기해요 일단은. 이 정도 높이에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날고 있다 보니 솔직히 잘 찍히는 건지 의문이 들었는데 카메라가 굉장히 비싸서 그런지 1500m 상공에서 찍어도 10cm의 고해상도 사진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점으로 포인트를 지정하고 촬영을 합니다. 한 포인트라도 이렇게 여러 개의 사진을 찍는데 나중에 3D화를 하기 위해서 겹쳐 찍는 거라. 만약에 서울 3D 지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분명히 서울 전 지역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비행기 한 대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뭐 다섯 대가 한꺼번에 찍는다던가. 오히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여러 대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한 대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계속 한 개의 비행기가 노가다 아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 비행기가 흔들려서 사진이 휘거나 쏠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수평을 잡아주는 엄청난 연습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비행을 마친 후 오늘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어떻게 3D 시도를 만든다는 건지 직접 알아보기 위해서 한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오늘 다 찍은 것들인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무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항공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2D 사진들을 가지고 3D를 만들려면은 비행기의 속도, 비행기의 고도, 사진이 찍히는 간격에 있어야지 3D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대한 시차가 발생하거든요. 그 시차를 통해서 높이값을 추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지도나 3차원 만든다고 보시면 저기 칠판이 있는데 칠판을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렇게 반복하면 칠판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거리는 곧 높이니까. 네. 아 근데 강남에 아파트 이렇게 많구나. 이 몇 억이야 이게. 딱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 그 건물.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두 개로 보여요. 방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거 안경을 쓰고 보시면. 아, 3차원으로요? 네. 일단 볼게요. 우와. 영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경을 쓰자 2D였던 도시가 3D로 보여서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3D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비행기에서 사진만 찍고 끝이 아니라 건물의 외곽을 따는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우스가 아니라 휠을 이용하는 것이 좀 특이했죠. 그런데 3D 지도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재난은 영화나 게임에서만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50일이 넘는 역대급 장마, 갑작스러운 산사태, 미세먼지 등 모두 오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3D 지도는 일상적인 재해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침수 피해가 컸던 대전의 코스모스 아파트의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봤죠. 여기가 지금 코스모스 아파트거든요. 왜 다른 지역은 침수가 안 됐는데 여기가 침수됐을까요? 보면 이 지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보이는 침수 지역이 두 군데가 보일 겁니다.
면적이 넓은 곳은 그만큼 물이 넓게 퍼질 수 있어 피해가 적었던 반면 코스모스 아파트의 경우 좁은 곳에 물이 갇혀있게 되어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들었으면은 홍수가 서울에 나겠어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번 여름만 봐도 비가 엄청 내렸고 부산 뭐 지하철이 무릎 높이까지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번 최악의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볼까요? 진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서 수면이 막 몇 미터 높아졌다. 수면이 올라갔다 치면 뭐 북극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았다. 그러면은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옛날에 살던 집은 보이지도 않네요. 살아남은 아파트를 네 없네요. 평화로운 강원도 산골짜기 한번 가볼까요? 잠길 기미가 보이지도 않네. 강원도가 수도가 되는 날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높은 건물이 없어서 요거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네. 다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보이던 한강이 안 보여. 오 짜증난다. 고층 건물이 지어졌을 때 단순히 강을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몇 시간 동안 햇빛이 전혀 들지 않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내가 사는 곳이 재개발이 되나 안 되나도 알 수 있겠는데 이거 좀 유용한데 이거는 제가 좀 링크를 네. 좀 찍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도시 문제를 가상으로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홍수, 바람길, 산사태, 미세먼지, 화산의 낙진 현상 등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기후로 매일 변하는 기후상황 예측, 드론택배와 같은 미래 산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 트윈은 당장의 생활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 재개발 괜찮겠지?